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좀 몰입감 있게 볼 수 있는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고 리액션 비디오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밀리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가 요즘에 88 라이징과 굉장히 많은 협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88 라이징에서 연례 행사처럼 하는 그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더블 해피니스라고. 그 더블 해피니스 이번에는 글로벌 디지털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 아시아 각국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퍼포먼스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오미크론도 지금 뭐 창궐해 있는 마당에.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팬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팬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당연히 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인 밀리가 빠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 여기 라인업들 보니까 한국에는 이제 위너의 송민호 같은 래퍼들도 참여를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이거 이미 한번 봤죠. 특히 미러 미러라는 곡을 락으로 편곡한 게 저는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더 위켄드 리믹스,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 예전에 올린 거, 그걸 라이브 퍼포먼스를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번 봤지만 처음 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이 비디오를 즐겨보도록 할게요. 밀리의 더블 해피니스 디지털 페스티벌 라이브 퍼포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kay. Ooh. 이거 잘 들어보면 막 디스코나 펑크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죠? Ooh. 좋다. 와, 라이브도 되게 잘해. 오. 오. 마치 바를 스테이지로 생각하고 위에 올라가서 퍼포먼스 하니까 되게 인상적이다. 아, 이미 저 바는 밀리한테 점령당했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 리믹스 버전에서 리액션 비디오 찍었을 때 그 들었던 음악과는 조금 다른 약간의 편곡이 있는 것 같아요. 어허. 야, 이거 원테이크로 촬영하는 거야? 허허허. 제가 실제로 이걸 주말에 들어보면 느낌이 더 좋은 게 있어요. 쇼핑하고 싶어지는 주말을 만드는 것 같아, 이 곡 들으면. 야, 혼자서 저렇게 무대를 완전히 지배해버린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밀리가 어리지만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야, 연출을 진짜 잘한 것 같아. 오. 오. 제일 좋은 드라이브용 음악이야. 후반부로 편곡된 거 들으면 옛날 소울 트레인 바이브야, 완전히.
이거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재밌는 곡이죠. Not Yet. 아, 노래도 잘해. 요즘은 밀리가 랩을 뱉는 것보다 노래하는 거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 오. 이거 밴드로 재편곡 하니까 되게 괜찮다. 느낌이 색달라요. 완전 다른 곡인 것 같아. 다른 곡이 맞긴 하죠. 저는 이거 가사 해석한 거 보고 되게 재밌었어. 아. 편곡한 걸 더 들어보면 청량감이 확실히 있어. 사이다 마시는 것 같아. 우. 이거 약간 무슨 레이트쇼 라이브 같은 그런 편곡 아니에요? 미국 터크쇼 바이브? 위켄드 리믹스나 Not Yet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레트로한 느낌이 많이 있으니까 듣기에도 너무 좋아. 소울풀한 느낌도 있고. 야, 무슨 댄서 뒤에 한 명도 없이 그냥 혼자서 다 해버리네. 오. 와, 노래도 진짜 잘한다. 아니, 저는 이렇게 R&B 바이브에도 조이가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어요. 노래 잘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 라이브 들으니까 제가 밀리를 처음에 더 래퍼 때 봤던 그 랩하는 밀리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같아. 좋다. 여기 딱 phrase 하는 딱 부문 있잖아요. 나 이런 게 좋다니까. 좀 재밌어요. 이 곡이 재밌는 이유야. 가끔 보면 밀리 이런 사람들 보면 연예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아, 그 끼가 있어요. 진짜 잘한다. 아, 여기 미러 미러. 야, 이거지. 아, 이 곡은 진짜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갸우뚱거렸는데 몇 번 들어보니까 특히 밀리의 벌스는 예, 기가 막혔어. 진짜 저는 솔직히 뭐 F-Hero든 스트레이키즈의 창빈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 거는 다 모여서 만든 곡인 거 알고 있지만 밀리의 그 벌스가 진짜 압권이었어요. Watch me. Hey. Hey. 사실 제가 이렇게 막 리믹스 하는 거 특히 밴드 라이브 셋으로 리믹스 하는 거를 잘 들어보면 원곡의 그 느낌보다 더 못 살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편곡을 되게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원곡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새로운 느낌으로 재편곡한 느낌이랄까? 어허. 약간 락스타 버전으로 편곡한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밀리의 복장이나 이런 거 보면 락스타 같아. 이 락스타처럼 아웃핏 입은 게 뷰티라고 생각해요. 가사대로. 아하.
락이긴 한데 그 편곡한 느낌은 확실히 힙합은 맞아. R. 오. 오. 후. 야. 퍼포먼스 하는 거 보세요. 경력 한 20년 차 같아.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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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wall. Yes we are. Yes we are. Yes we are. 아 이거 진짜 편곡 잘했다. 이 파트는 들을수록 웃겨. 안녕하세요. 저는 밀리입니다. 오, 미쳤어. 프리킹 savage. Yes we are. Woo. 예전에 그 블링크 182의 트래비스 바커 같은 드러머들이 유명한 힙합 곡들을 락 버전으로 리믹스 했잖아요. 약간 그 바이브야. 아 죽인다 진짜. 야 이게 실제 페스티벌에서 이 편곡을 가지고 밀리가 퍼포먼스를 했다면은 아마 관중들 아마 미쳐버릴 거야. 막 슬램하고 막 난리 날 거야. 아 죽입니다. 사실은 미러미러의 그 락 재편곡한 거를 듣고 싶어서 제대로 시청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은 것도 좀 맞아요. 그만큼 저는 이 미러미러 편곡한 게 너무 멋있었다. 개인적으로 이 락 리믹스한 거를 음원으로 냈으면 좋겠어. 그냥 정식 앨범으로 발매를 했으면 좋겠어. 그만큼 편곡이 되게 끝내줬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힙합 래퍼들이 뭐 터크쇼나 페스티벌 같은 데 가서 밴드를 꾸려가지고 막 편곡한 걸로 라이브 하는 거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다 좋은데 제 취향에는 원곡보다 퀄리티가 그 원곡의 바이브를 살리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원곡의 퀄리티보다 못한 편곡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괜찮아. 원곡의 바이브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냈으니까 더 멋있었고 밀리의 어떤 그 무대 장악력? 락스타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무대 장악력 같은 것도 한몫했던 것 같아. The Weeknd Remix, Not Yet 같은 경우는 거의 펑크나 디스코? 마치 뭐 Soul Train이 생각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편곡이 된 거였다면 Mirror Mirror는 그냥 Rock'n'Roll식의 Rock'n'Roll. 힙합이 좀 곁들이는 락앤롤 시시라고 해야 될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밀리가 퍼포먼스 하는 거 보면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ADA 라이징하고 협업한 작업물들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와 진짜 내가 진짜 고퀄리티의 퍼포먼스를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